공부를. 자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이 사진에 보이는 헤라클레스 바분을 사육을 하다가 와, 이 친구가 병에 걸렸었는지 며칠 안 돼서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시 사육을 하고 싶어서 5만 원에 암컷을 입양해 왔는데요. 바로 이 사육장 안에 있습니다. 짜잔. 자, 그런데 이 친구가 오자마자 여기다가 거미줄 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 친구도 병에 걸린 친구인가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리고 타란툴라한테 물만 챙겨줬는데, 자 보세요. 와, 오, 저 이거 보세요. 와, 타란툴라가 아무것도 안 먹고 아 죽었나 싶었는데 바로 산란을 하기 위함이었어요. 오, 굉장히 신기하죠. 지금 저기 알이에요. 근데 알집이 상태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, 자 오늘 알집을 한번 뺏어가지고 제가 인큐베이터 옮기려고 합니다. 자, 타란툴라 알을 왜 뺏어요, 불쌍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을 뺏는 거는 어미의 체력을 빨리 보강시켜 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요, 그 다음에 알이 무정란이던 유정란이던 안에 있는 새끼들을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뺏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자, 바로 알집을 한번 뺏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굉장히 미안하지만은, 근데 더 웃긴 거는 제가 입양을 할 때 수컷이랑 같이 샀는데요, 짝짓기를 시킨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탈피를 하나 했는데 알집을 물었던 거예요. 와, 미안해. 와, 아 찢어졌다. 어떡해. 아, 알 떨어졌어. 근데 제 생각인데 이 알들은 제 생각에 무정란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, 여러분들. 자, 우선은 암컷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알 조금만 이따 뺄게요. 자, 여러분들, 제가 인큐베이터를 하나 만들었는데요. 자, 여기 안에는 우선은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. 여기에는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. 그 다음에 물을 받아 놨어요. 바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뚜껑을 하나 덮고 2차 뚜껑을 닫으면 인큐베이터가 완료인데요. 이거는 저 나름대로 맨날 하다가 만든 인큐베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큐베이터 이거 똑같이 따라 하셨다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따로 구상을 하셔서 하셔야 되고, 저한테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조언을 구해주세요. 자, 지금 알을 한번 보니까 제가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와, 근데 짝짓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을 잘 낳아요. 어? 어? 어, 왠지 유정란 같은데? 어? 어? 설마? 어, 여러분들,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어? 유정란인 것 같은데요, 여러분들? 어? 되게 애매모호한데, 오, 제가 봤을 땐 유정란 같아요. 제가 이거를 한번 관리를 잘 해볼게요. 와, 알집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. 지금 5만원짜리 암컷을 제가 입양을 해서 열심히 기르려고 입양을 했는데 얼떨결에 알을 받았어요. 약간 게이득인데요. 자, 만약에 이게 부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애기 타란툴라가 되면 저 이걸로 이벤트 해도 되겠네요. 자, 여러분들 오늘 운 좋게 이렇게 유정란을 산란을 받아서 인큐베이터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봤는데, 자 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. 응원 여러분들 부화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에 봐요. 안녕. 요시. 야, 게이.